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 한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한인회관이라는 한글 표시가 보이시지요? 사진자원을 하신 작가분과 같이 포즈를 취했답니다. 이곳에서는 뉴질랜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이곳의 건물과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렸지요. 즐거운 캐릭터 그림이랍니다. 이곳에서도 즐거운 커피를 초콜릿을 잘 맛보고 있답니다.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분이 계셔서 항상 먹는 것을 찍고 있답니다.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지요. 오늘은 떡도 사서 먹었네요. 콩떡이에요. 햄버거도 먹고요. 김밥도 싸왔답니다. 이곳에서는 김밥을 샌드위치처럼 많이 먹게 되네요. 한국회관 앞에 뉴질랜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열대나무를 상징하는 팜추리가 쪼로록 심어 보이네요. 오클랜드 한인회랍니다. 주소가 보이시지요? 뉴질랜드 참전용사 기념비를 착공하고 공사할 예정이라는 팸플릿이 보이시지요. 이곳 한인들은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굉장히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사진전을 하신 작가분이 같이 포즈를 취해 주셨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오클랜드에 대한 자연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답니다. 뉴질랜드 한인 여성 사진전이랍니다. 핸드폰에 빛을 담다라는 주제로 많은 사진전들이 열렸네요. 오클랜드에서 서포트도 해줬네요. 뉴질랜드의 자연이 가감없이 담겼어요. 화려하게 인화된 사진이 그림같이 생동감이 있네요. 아리랑이라고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강덕중 작가님이시네요. 이곳에서도 항상 고국을 그려야 하는 교민의 마음을 담았답니다. 예쁜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요.
할인회를 하기 위해 기부금 명단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과 뉴질랜드의 전경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아 있네요. 아기의 모습이 정말 정겨워서 또 보고 했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모습이 환한 웃음으로 다가왔지요. 꽃도 너무 예뻐요. 낙엽잎도 예쁘고요. 한국화 작품들도 보이고 있답니다. 광주리를 인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도 참 정겹고요. 한국화 작품들의 산수화도 참 수묵화가 정겹게 보인답니다. 아들도 이것을 잘 관람하면서 즐거운 예술혼을 닮아가고 있답니다. 한인회에는 뉴질랜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답니다. 두 나라의 우호와 협력을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회장님께서 차세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한인회를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땅을 그래서 참 더 뜻깊은 한인회랍니다. 한인회의 깃발이 보이시지요. 무궁화가 선명하답니다. 자수의 작품이에요. 서로의 협력으로 서로 잘 증진되길 바랍니다. 가는 길에 타카푸나 골프장도 봤어요. 타카푸나 골프장은 한국에서 관광을 오시면 골프를 정말 많이 치는 곳이에요. 경기장도 보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배구를 구경하고 싶네요. 타카푸나 골프장의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저희는 운동을 잘 못해서 골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시는 분들은 참 골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 코로나로 관광객이 별로 없어서 골프 치시는 모습이 드물었답니다. 하지만 드넓은 잔디를 보는 것이 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경기장이에요. 이곳에서는 배구 경기도 하고 각가지 행사도 한답니다. 10월 16일 날에는 한인의 날 행사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나중에 배구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요. 나중에 배구장을 가면 다시 영상을 담을까 합니다.